안녕하세요. 좀비 탐정의 공선영 역으로 연기하고 있는 배우 황보라입니다. 반갑습니다. 사랑스러움이라고 하겠습니다. 넌 내가 내 입으로 이렇게 얘기하기 좀 그런데 저는 항상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많이 베풀고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기 때문에 사랑스러움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. 옷을 저는 좀 되게 심플하게 입는 편이기 때문에 주얼리에 관심을 좀 많이 두는 편이에요. 최근 들어서 또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그거를 자꾸 보는 편이에요. 근데 요즘에 또 저희 아버지가 며칠 전에 좀 아프셔가지고 수술을 하셨어요. 그래서 한 번 더 또 저희 가족이 좀 가족애를 좀 더 느끼게 된 계기가 되면서 그것도 그런 사랑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. 제가 늘 좋아하는데 이게 제목을 잘 모르겠어요. 근데 제가 항상 그 차에서나 이렇게 좀 흥얼거리는 노래인데 이게 무슨 멕시코 전통 그 국민가요라 그러더라고요. Soldado se bonize um dia chuni visola. Do soldado se bonize um dia chuni visola. 저는 인스턴트 음식을 다 잘하고요. 미니 돈가스 굽기, 소세지 볶기, 그 정도. 동안의 비결은 일단 저는 매일 사우나를 하고요. 반신욕을 하고 매일 만보 걷기를 실천을 하고 있고요. 매일 몸무게를 매일매일 재고 있습니다. 물도 많이 먹고요. 일단 문 앞을 나가면 모든 것은 걷기에 좋은 장소라고 최적화되어 있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. 좌회선이죠. 각종 이 마스크나 이렇게 제품들이 많지만 이게 1시간 30분의 간격으로 발라줘야 되거든요. 저도 이제 40대에 이제 곧 2년 후면 40대에 오는데 이게 자외선 때문에 기미가 많이 생겨요. 그래서 이 자외선을 차단할 수 있는 제품을 뭐든지 다 구입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바르고 있습니다. 예. 골프. 예, 제가 요즘 골프에 좀 또 빠졌습니다. 예, 거기 골프의 좋은 점은 또 걷기. 예, 저는 뭐 걷기를 하면서 또 수양, 마음의 수양을 하면서 저는 또 이렇게 카트를 타지 않고 계속 걷고 있고요. 골프라는 운동을 하면서 또 재미를 드리면서 또 계속 열심히 하고 있어요. 네, 너무 재밌더라고요. 가족들과 함께 있을 때 것 같아요. 저는 어렸을 때 16살 때부터 서울에 혼자 살게 되면서 부모님과 떨어져 살았던 것 같아요. 그러면서 얼마 안 됐는데 일주일 내내 가족이 함께 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. 그 시간이 너무너무 소중하고 어렸을 때로 돌아갔던 그런 것 같은 기억이 남은 것 같아요. 그래서 부모님과 같이 걷는 것조차도 너무 감사하구나. 부모님께 효도하고 가정에게 충실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화보 촬영 오늘 또 훌륭한 우리 포토 선생님을 만나가지고 제 인생 최고의 사진을 찍은 것 같았어요. 저 사실 이런 거 찍는 거 되게 부끄러워하고 막 그러거든요. 근데 너무너무 사진이 잘 나와가지고 설레고 그리고 황보라의 소식은 우먼센스 8호로에서 더 만나보실 수 있겠습니다. 여러분 기대해 주세요. 안녕히 계세요. 안녕.